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 오후 1시에 나이 투자라는 방송을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종목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간공에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또 그걸 또 상세하게, 제가 또 영상을 남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또 오바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차트편만,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네 가지 종목이 들어왔었는데, 카페 24, 메뉴지, 뭐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이제 동방, 이렇게 네 가지 종목에 대한 차트만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빠르게, 신속하게,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카페 24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몇 가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같이 보면요. 우선은 여기 이제 앞에 갭이 한번 떴습니다. 그죠? 요 갭 하락이 떴다는 것은 그 자리를 돌파하는 것이 단기간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지지를 밟고 그 자리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됩니다. 그럼 그 저항을 돌파를 한 번만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45,000원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되돌림 파동이 들어오는 이 자리는 또 의미를 좀둘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앞에 갭이 또 뜨는데, 갭 하락이 뜨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런 돌파를 통해가지고, 여러 번에 대한 도전 이후에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뒤에 나온 이 자리는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자, 여기 이 36,000원, 37,000원 밴드는 앞에서 만들어갔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였죠. 그럼 지금에 나오는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한 35,000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세 가지 가격대는 꼭 기억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35,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돌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동방인데, 동방. 자, 동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자, 매직 가격은 2,400원대, 그죠? 2,400원대에서, 자, 계단식 1, 2 강하게 올라가면서 약6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언덕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가 한번 분출됐다라고 볼수 있고, 자, 여기에 나오는 거래량은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을 볼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되돌림 파동까지 완벽하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빠지는 자리인데, 자, 그림이 여기서 한번 반등, 두번 반등이 이어졌어요. 그 이제 실패를 하면서 주가 빠지면서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이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자, 별표합니다. 거래량이 어때요? 투매가 나오면서 늘어나죠. 거래량과 주가의 다이버전스가 이제 벌어졌다, 그죠? 인위적인 하락으로 볼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이 5,000원 권역이 상당한 추세에 대한 눌림목, 지지선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자리고, 자, 이런 종목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을 한번 타면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붙일 수 있어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세를 볼수 있는 자리라고 보아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것이다. 여기서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옆으로 기간 조정을 좀 넣을 수 있거든요. 대신 그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7,500원 선에 대한 저항구간까지는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자리에 윗꼬리가 또 길게 달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참고하시면서 또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메뉴지인데요. 자, 베뉴지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가 있죠. 자, 요거는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여기가 한 파동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급락 후에 첫 양봉을 형성하면서 파동으로 1, 2, 3. 자, 한 번, 두 번, 세번 끌어올리면서 2,900원대 고점을 형성하고 거래는 빵! 뭐예요? 이익 실현이 빵!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익 실현 왜 나왔느냐? 결국 밑에서 잡았던 물량이 고가에서 한번 이익 실현이 빵 나왔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주봉인데, 일봉으로 바꿔보면 하나, 둘, 셋.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지금 주가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2,600원 밴드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자, 그 밑에 그러면 자리를 잡았던 2,300원 자리는 일부 기술적 반등을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게 빠져버렸다. 자, 일부 기술적 반등만 붙었다라는 거죠. 자, 주가는 빠지면 지금 1,970원,
1,900자리, 그 밑에 1,880자리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1,970원보다 훨씬 더 강한 지지가 1,88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까지는 한번 빠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되고, 혹시나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그 밑으로는 상당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세가 한번 나고 그 다음에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뭘까요? 자,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자, 우선 상하프론테크는 매직 가격이 17,000원이에요. 17,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계단식으로 1, 2, 3. 자, 세 번 또 이루어졌는데, 자, 첫 틈하고 헷갈린다. 그때 거래량을 보시면 파동이 좀 더 잘 나와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죠? 하나, 둘, 셋. 자, 계단식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조정도 깊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매집이 17,000원이었기 때문에 두 배하면 얼마죠? 목표가 34,000원. 34,000원 두 배면 68,000원입니다. 자, 68,000원 위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지금 현재 거래에 나오는 것은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자, 앞서서 단기 고점이 이루어질 때마다 조정폭이 항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폭이 나왔고, 여기서도 단기 고점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정파동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자, 대신에 이런 종목분들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하단가에 빠진다,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자, 우리가 2월 10일, 2020년도 2월 10일날 추천할 때 빨강색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는데, 자, 그때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 포인트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자,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뭐예요? 최근에 차량 경량화의 핵심적인 거고, 두 번째는 삼성 SDI였어요. 자, 삼성 SDI와 지금 슈퍼엔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인.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59,000원에서 55,000원, 여기에 눌림목에 대한 박수권 하단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 종목을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시 한번 24,000원 밴드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전기차 부품, 모터코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집중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서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자, 좋은 모습 이루면 28,000원 밴드까지 한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다시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는 시점인데, 그때도 22,000원 밴드가 중요한 밴드를 했죠. 자, 요 밴드가 중요한 것은 급락 후에 첫 양봉이 형성됐던 자리가 바로 지지점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고,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는 시점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대형주 모습 안 좋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기업은 눈이 그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의 투자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기업,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다 한번 같이 보셨고요. 종목 상담 신청을 우리 지오네크가 항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받는다는데, 또 종목이 궁금하신 분은 그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